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세계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요. 국내 증시는 이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만 선 돌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AI 관련주에게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이 가득 있는데요.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또 역풍이 되어서 결국에는 시장에 큰 변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 분위기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그날은 정말 극단적이었던 하루라는 느낌이었죠. 희극과 비극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모두 다 1%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1.7%로 조금 더 컸습니다. 미국장이 이날 새벽 마감할 때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고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여지없이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장 마감경에서 북측에서 탄도미사일 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도 우호적이지 못했던 데다가 양극단으로 엄청난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삼양식품의 그 전 거래일에 시간외 실적 내놓고 상한가 기록한 점을 살폈었는데 장중에서 고스란히 그 내용이 반영됐고요. 김수출이 요즘 말도 못하게 좋은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한 PQC가 함께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10월 핵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 등을 같이 살폈던 바 있었습니다. 음식료 쪽이 전반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삼양식품은 이날 터치할 틈도 없이 출발과 동시에 상한가로 급등 마감이 됐고요. 이 불닭 소스 만든 S&D까지 같이 상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빙그레 한국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아이템에 빙그레 뚱바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 전했었죠. VI가 걸리면서 이날 역시 급등 흐름 같이 진행됐고요. 나머지는 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손도 못 댈 만큼 강한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속수무책의 하한가로 흐름이 진행됐죠. HLB, 결국 리보세라닙 이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앞에 HLB가 붙은 종목들 총 8개가 하한가 같이 기록했어요. 시가총액이 HLB 그룹에서만 무려 5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일단 최종 보완 요청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각의 희망회로를 계속 들어보자면 이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의 시각 모두 다 뭐 바이오주의 심리 위축과 혹은 이후에 충분히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시각 뭐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HLB 그룹주들이 당연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낙폭은 좀 더 컸고요. 1.8%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나마 코스닥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코스닥의 방어선 역할을 해준 삼총사가 이들이었어요. 알테오젠과 ST팜 그리고 오스코텍이 되겠습니다. 이들 세 종목 모두 다 한 6% 정도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쓰러질 것 같았던 바이오 쪽의 심리를 조금 붙들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HLB도 그렇고 우리 알테오젠 소식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7년도 전망치가 1034조 원입니다. 한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30조 정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장 차이가 있죠. 이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잦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변곡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시장에 잘 진입하고 있는 업체들 보시면 대웅제약
제약의 주보 같은 경우는 1분기 이 주보 하나로만 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하반기에만 미국에서 5천억 매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이쪽에 대한 미련을 당연히 놓을 수도 없고 놓아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오늘 시간 허락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HLB, 리보세라닙 이슈, 이것은 뭔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효능이나 부작용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CRL 보완 요구서한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과정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다시 열릴 문이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한 며칠간의 변곡을 겪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HLB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기대주들은 무엇인가? FDA 허가 도전하고 있는 업체들, 뭐 일각에서 이렇게 추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것이 있을 것인가 질문을 나눠볼 거고요.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임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등의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안정감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나름의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머크와 함께 가고 있는 알테오젠일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6%나 급등했는데요. SC 전환율, 기존의 머크가 제시했던 목표 50%보다 훨씬 높은 70에서 80%까지 간담회에서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2차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알테오젠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동구바이오제약이 이날 20%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고요. CTC 바이오도 올랐죠. 그리고 의료 AI 쪽에 JLK도 뇌 관련한 의료 AI 솔루션 부분에서 또 임상 성능 입증을 해냈다라는 소식에 뷰노와 함께 주가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임상 이런 것들이 있는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좀 더 압축해서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 또한 지켜보죠. 그리고 CDMO는 생물보안법이 이제 7월 4일경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ST팜도 주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런 개별 조금 정치적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지난 금요일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두 배나 많았던 하루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괜찮았던 쪽을 본다면 화학 섹터, 그래도 요즘 단발적인 시세 라도 종종 보여주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지원책이 거론이 되면서 화학 섹터가 같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타이 업체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태양광도 이날 괜찮았습니다. 저희 시간에 나왔던 출연자들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에 대한 시각 등을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조금 올라서 좋네요. 중국의 태양전지 관세가 늘어나는 데다가 양면형 패널 관세까지 부과될 것이고 동남아 패널 관세 유예도 종료시키겠다. 이제 우회 수출까지 막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태양광도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날 효성 중공업은 특징주로 볼만했죠. 전력기기와 건설 인적 분할 기사가 나오면서 오전 10시경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며 1%까지 상승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주가 부양이 좀 필연적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결국 주가가 한 17%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정말 엄청난 급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들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장은 과연 어떤 연속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시죠. 자,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죠. 다우와 S&P 500은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자, 이날 미셸 보우만이 인플레 정체 시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며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은 점도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날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빅테크 중심에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 가운데 다우는 종가상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기록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금리가 반등하면서 나스닥과 러셀 2000은 약세를 나타냈고요. 유가가 4일 연속 올라가며 배럴당 $80 위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올해 원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나 드라이빙 시즌 여러 가지 요소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은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문제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경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 같이 그 소식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짙었기 때문일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고객에게 엔비디아 대안으로 AMD를 제시했다. 워낙 주문 넣고 받기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그것을 좀 감안한 내용이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1.9% 밀린 가운데 AMD가 1%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고요. 잠시 밈 주식의 폭등에 폭등한 이 거래 정도 진행되다가 이내 계속해서 다시 급락 흐름이 나오네요.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게임스탑이 주식 추가 매각 이슈와 실적 가이던스 악화 이슈로 이날 20% 급락이 나왔고요. 캐터필러가 올랐습니다. 1.5%. 월마트나 캐터필러 등이 에너지주와 함께 올라주면서 다우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인프라 투자와 AI 투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캐터필러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시각 등이 과거에 많았었죠. 그래서 트럼프 우세 이야기만 나오면 캐터필러 진성틸시 이렇게 함께 올랐던 스토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캐터필러는 인프라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가열차게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그 과거 공약에 빗대어 봤을 때 수혜주로 꼽고 있는 거죠. 거기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슈도 꽤나 잦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번씩 관심을 둡니다. 이날의 특징주로 올라섰네요. 자, 캐터필러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파고 무언가를 건설하고 쪽입니다. 원자재, AI, 데이터 센터, 경기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장에서는 뉴욕장 지난 마지막 거래를 놓고 봤을 때 뭐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이런 쪽이 흔들렸다라는 것, 옵션 만기일로 대형주가 좀 주춤했다라는 점, 그 외에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다라는 게 뉴욕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한, 그러니까 테마 상승 1위는 우라늄 테마였습니다. 에너지 퓨얼셀부터 센트러스 에너지, 데니슨 마이스까지 모두 6%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 밖에 우라늄 에너지, 넥스젠 에너지 등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구리 쪽 또 서던코퍼, 프리포트 맥모란 4% 이상씩 상승을 보여줬죠. 알루미늄 종목들도 강세였고요. 리튬주, 거기에 원유가스, 미드스트림 종목들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밸류체인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은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왔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1월 29일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S&P 글로벌에서 7월에 낸 보고서를 같이 인용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산업별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서 산업별로 구리 수요 연간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선, 저장, 전송, 분배, EV, 뭐 데이터 센터, 스마트 빌딩 이런 쪽으로 구리 수요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살폈던 바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인용했던 S&P 글로벌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의 브레이크를 구리가 부족해서 걸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에너지 전환보다는 AI의 성장의 브레이크를 뭐 구리가 걸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리가 부족하면 결국 송 배전이 전부 다 막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굴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글로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3배 정도 구리를 쓰고 있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산업 등은 높은 구리 집약도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 뭐 케이블, 인버터, 셀 모든 곳에서 구리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인당 구리 사용량은 향후 8년 안에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이미 2022년 11월 말경에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구리 시세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찰나에 불을 지핀 공급 부족 문제가 되겠습니다. S&P 글로벌의 이제 구리 매장지 관련한 지도에다가 최근 관련한 뉴스를 얹어서 다시 재가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로 한번 가볼게요. 호주 측에서 호주 2위 구리 생산 마운트 아이자 광산 광산 고갈 이후로 2025년까지 점진적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캐나다 측에서 쿠브르 파나마 구리 광산 20년간 운영권을 위헌 판결 내리면서 광산 운영이 정지가 됩니다. 12월에는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이 구리 생산 감축 2025년까지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3월 들어서부터 중국에는 단 20개 구리 재련사들이 감축에 대한 합의를 했거나 논의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폭증하는 수요에 그것이 못 따라갈 것이다 라는 공포가 더해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더 캐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구리를 채굴하는 그 사업 자체가 인허가 등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땅에서 가까운 땅에 얕게 묻혀있는 구리 같은 경우는 많이 캐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는 구리 생산 비용이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써 5배 정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쉽사리 공급이 되겠느냐라는 공포가 점점 더 구리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시장 기준으로요. 구리는 이제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톤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1,00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구리 가격의 급등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투기적 수요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구리 가격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공매도를 쳤는데 구리값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 쇼커버 영향도 좀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을 떼놓고 보더라도 구리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각이 월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저희도 꾸준히 다루긴 했었는데 다루고 나서도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2, 3년 내 폭발적인 가격 상승 을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는 15,000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전도성이 뛰어나고 가공도 쉽고 그리고 부식에도 강한 내식성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장에서는 고순도 구리가 쓰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또 대체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리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살펴왔었죠. 원자재 측면에서 구리, 그러나 구리가 많이 쓰이는 곳, 전력, 전선, 송배전 등등 그러면 이쪽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논리로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이쪽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죠. 대원전선, 재룡전기, 가온전선, HD현대일렉 등등이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차익실현 압박을 받으면서 재룡전기부터 해서 조금씩 흔들렸고 변압기부터 전선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변동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LS와 LS 일렉트릭은 좀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것은 유진투자에서 MSCI 편입 가능성을 또 추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대체재 측면에서는 저희 4월 달에 살폈던 알루미늄 얘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구리 다음은 알루미늄이 될 것이다. 구리가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간다면 임계점부터는 알루미늄을 찾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건설, 모터, 일부 가전 등에서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신증권의 의견은 9월, 10월 이전까지는 구리를 보고 이 이후부터는 알루미늄을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스토리가 지금 원자재 쪽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네요. 자, 대신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4월 보고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보고서입니다. 원자재 관련한 인덱스 보고서이고요.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코멘트를 하나 떼왔어요. 사회과학보다 강한 자연과학의 힘. 여기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니냐입니다. 라니냐가 이제 하반기에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접 곡창지대에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요. 겨울철 북반구에 추워짐에 따라 난방 수요가 재강화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만 일대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원자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곡물부터 에너지 되겠죠. 자, 라니냐는 후행적으로 과거에도 원자재 가격에 가격 전가를 일으킨 바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북반구의 난방 수요가 올라가고 전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산업 금속을 그러면 더더욱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사료 가격 상승까지 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내년도 1분기까지 2025년 1분기까지 에너지, 곡물, 산업금속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전망을 같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상황이 이런 보고서가 나온 찰나에 하필 또 원자재 관련한 시세와 뉴스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자재 시세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린 것에 대한 독이 바짝 올라있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대두의 3분의 1을 수입하는데 이 수입을 조금 줄일 여지도 있고 이쪽에 관세를 부과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주식이 돼지고기다 보니까 돼지고기 사료가 바로 대두이고 많은 대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한 뭐 테마성 이슈로 보더라도 식량, 비료, 대두 관련주 일단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청정에너지 핵심 소재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위축이 되고 있다. 뭐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를 점점 안 하게 되는데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엔 공급이 못 따라가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이 4월 15일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 니켈 생산 3위인 누벨 칼레도닉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한 원자재로 니켈 종목들도 일단은 체크해뒀습니다. 원자재 뉴스로 거의 정리가 돼버렸네요. 원자재 관련한 밸류체인 뭐 과거 데이터여서 사실 여기서 업데이트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부각될 경우 구리 전선 또 금속 등을 캐서 쓰는 폐배터리 혹은 상사 쪽도 같이 관심을 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작년 6월 9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상사주 투자했다, 일본 상사 투자했다라는 얘기할 때 같이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원자재에 관심을 둬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자재가 귀해지다 보니까 원자재를 내재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좀 반갑기 마련인데 모처럼 MLCC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삼성 전기 관련한 언론 보도가 꽤 많이 주말 사이에 쏟아지더라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결국 이 작은 쌀 한 톨보다도 작은 이 MLCC가 전류의 댐을 역할을 한다던가 부품 간의 신호 간섭 방지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와인 한 잔에 뭐 MLCC를 가득 담으면 1억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반잔에 3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MLCC는 IT용, 산업용, 전장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참 웃지 못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좀 관심을 받고 달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눈여겨볼 내용, 이복형 금감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하는 것을 추진한다, 뭐 이런 멘트가 주말 사이에 추가돼서 시장 심리적으로는 조금 지켜볼 내용인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당연히 여러 중요한 내용 중에 이날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목요일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일정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 어떤 것인지 이어가 주시죠. 네, 오늘은 방산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직전에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방산주들 시세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정리해봤습니다. 상반기에 방산 섹터 먼저 좀 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한국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방산의 수주 잔고와 시가총액의 추이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K방산 쪽이 되겠죠. 연중 누계로 봤을 때는 한국이 33%, 유럽은 47%, 미국은 11%로 글로벌 방산 섹터를 봤을 때 연중 누계 평균 30%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어떤 종목들이 뛰어났나 보니까 한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 특수 덕분에 올해도 지상 화력부터 해서 정밀 유도 무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 위주로 이제 수출국들이 정해져 있었고 수출국들에 대해서 이 품목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폴란드의 1차 계약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2차 계약과 관련한 모멘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국 자체가 동유럽과 중동국가 위주로 좀 바뀌었고요. 수출의 품목도 다양해졌다라는 게 새롭게 좀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이 되겠죠. 국내 K방산 5사드 흐름을 보시면요. 작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해 동안 70% 가까이 올라갔고 한화 시스템 6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월에도 제가 아마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4월 말쯤에 신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올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것만큼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현대로 로템 40% 넘게 올라가는 등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호황기다라고 방산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숫자와 모멘텀에 우리 집중해서 투자 의견 여전히 비중 확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았죠. 컨센서스 3%가량 웃돌았고 거기다가 연간 실적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도 순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 볼만하고 2024년의 수출 계약은 2022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수 쪽이죠. 해외 중장기 롱 온리 펀드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방산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 철도 부문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까지 짚고 있었습니다. 차 선호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산 수출의 품목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우주항공청 벌써 다음 주 개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수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세계의 선택은 K방산인 것 같습니다. 반세계화 기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안보 무질서 격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국방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물론 무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우리 무기를 사라 이러한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 체계 빌드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무기가 필요한 쪽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한국은 특히나 수출의 라인업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다양한 수주 계약부터 새로운 파이프라인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쪽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저희가 주의하자라고 5월 9일에 더보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8일에 정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과 함께 또 공동 개발을 했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련해서 개발 분담금 1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일단은 이거를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잘 나가던 방산주들이 사실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우려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책금융 신중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이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폴란드 2차 계약 맺었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폴란드 쪽에서 2차 실행 계약 당시에 정부에서 대출 보증해야지 최종 성사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단서를 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계약의 이제 뭐 실행 기한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같은 경우 6월 그리고 천문은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맞추지 못한다면 계약이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약 소식 때문에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는데 무산이 된다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가 1차 계약 맺었고 뭐 하면서 1,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잔고는 확보를 했지만 2026년부터를 채울 수 있는 2차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금요일에 장 마감 직전에 북한 쪽에서 새로운 유도기술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25일 만에 무력 도발이 나왔고요. 군 일각에서는 이번 도발에 대해서 전날에 있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현설물 매도를 또 부추기기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는데요. 사의 출범을 앞두고 또 한미의 우주협력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었고 우주협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시세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대를 하면 실망도 하기 마련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망, 리스크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관련주들 대응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더보기는 페인트주입니다. 이렇게 잘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삼화페인트 상한가 금요일에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 47%나 올라갔습니다. 올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보며 무려 9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LFP 배터리 수명 늘릴 수 있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고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3월에 크게 올랐었죠. 이제는 2차전지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사업에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루페인트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갔었고요. 사실 이쪽이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러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이 될지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의 전방 산업들, 뭐 조선도 그렇고요. 나아지는 쪽 꽤 많기 때문에 시세를 이어가는데 더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길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5월 또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공매도 이슈 주말에 또 살짝 부각됐고 네. 엔비디아 실적도 있는 주간에 다우는 4만 돌파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공매도부터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 우리나라 좀 시장 좀 봐줘라는 의미인데 이제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작년 11월부터 조금 올해 6월까지 안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실 이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시간 스케줄상 이때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공매도에서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불법 공매도잖아요. 네. 무차입.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까는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현재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확한 뭐 시스템 관련해서 뭐 도입하고 뭐하고 하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이번 주에서 사실은 가장 큰 이벤트가 뭘까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요일 날은 조금 빠졌고 반대로 엔비디아의 이제 대체제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AMD는 조금 올랐고 이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반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조금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섹터들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이제 뭐 방산도 얘기하시고 뭐 최근 들어서 음식료도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번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만 잘 가는 것보다는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골고루 움직여질 때 상단을 계속 높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시장은 뭐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군데로 퍼질 수 있는 기대감까지 또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골고루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관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중립 이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제 그걸 도입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베팅을 해야 돼요? 하이닉스보다? 살짝 애매하긴 한 게 삼성전자의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사실은 퀄테스트. 통과는 할 거는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좀 성급한 건가라는 것들도 조금 보여지기는 해요. 빨리 SK하이닉스를 조금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배팅을 많이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사실은 퀄테스트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난다라고 하면 탄력은 정말 많이 받을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미리 들어가서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관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 그 가운데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한 언급도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가 사실 바이오일 거로 생각해요. HLB 충격이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일단 캄렐리주마의 문제로 인해서 승인 보류를 일단 받은 상황인데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완하고 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긍정의 시각이 있고 당분간은 그래도 변동이 좀 극심하지 않겠나라는 걱정의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중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나쁜 것도 사실은 둘 다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보안 이슈가 나오고 나서 분명히 통과된 뭐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약들 굉장히 많이 있기는 그렇고요. 합니다. 머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보면 통과된 것보다는 통과가 안 된 게 사실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슈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HLB 쪽에서는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분간 보완하기 전까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가 예를 들면 도저히 보완이 안 됐어요.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보완 조치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사실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는 있지만 시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간이, 그러면 이 시차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럼 좀 빠지니까 조금 더 가면 되지 않을까? 기대감만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보안적인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그쪽에서 됐건 야 이런 거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대응할 거야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불가피한 조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뉴스 다 보시고 저는
따라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굳이 네. 지금 빠르게 선배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 보유자는 어떡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균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만은 조금 자제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중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맞다 틀리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한가의 문제인 거라서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에서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2차 랠리 기대한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좋은 게 뭐냐면은 신약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추가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원래 바이오를 조금 바라보실 때 주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긴 흐름으로 탄력을 잘 받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변 시장이 아직 정확하지 않고 뭐 조금 불안한 것들이 있을 때는 팍 터다가 팍 죽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저는 안전하게 배팅하자라는 주의여서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신약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론은 그러면 CDMO, CMO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조금 얘기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소 무겁긴 합니다만 그만큼 안정성을 겸비한 CDMO, CMO 쪽의 삼바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과 제약 바이오 쪽 살폈고요. 이제 5월 27일이면 또 우주항공청 일정도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관련한 뉴스들, 방위산업 뉴스들 쏟아집니다. 이쪽에서 괜찮게 보시는 투자 기업이 있을까요? 우주항공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제 그 카사, 이름도 나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혼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뭐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들은 아직은 조금 얘기하기가 어렵고 뒤쳐져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사랑 얼마나 많은 협업을 할 거냐가 1번 포인트고 그 협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거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느냐가 저는 1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저는 이제 작년은 순수 뭐 육지에 들어가는 방산 관련된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 올해는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받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이 기업 자체가 향후에도 발전성이 있느냐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26년, 27년 넘어가면은 분명히 민간 위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 나사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50년, 60년은 다 나사가 주도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10년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스페이스X. 네. 과거 50년 동안 발사체보다 지금 더 많이 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 거냐?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 자체를 우리나라에 조금 대입해 보신다라고 하면 방산 쪽도 괜찮긴 하지만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이 조금 더 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한 27년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민간 위주로 조금 넘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러면 주가는 조금 반응이 항상 조금 빠르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쯤 되면은 이 얘기 또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통신 쪽 얘기 쪽도 안 할 수는 없는데 5G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한 2-3주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폭을 쓴 적이 없는데 네. 너무 과대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벌써 6G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이거를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재규명되고 뭐 주가도 조금 상방을 바라보는 이유가 저기도 통신위성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픽도 우주항공 쪽에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 맞아요. 투자 기간 어느 정도로? 조금 길게 보셔도 되는 게 순차적으로 다릅니다. 올해랑 내년까지는 여전히 방산 쪽이 셉니다. 앞에서도 이제 또 수행 뭐 앵커님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대감들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 기대감은 내년까지 남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바톤을 받아서
여전히 발사체 사업을 주도로 정부랑 같이 하는 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주한 거 굉장히 높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28조 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26년 넘어가다 보면 민간, 주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주셨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주셨네요. 자, 마지막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브리핑은 제일 길게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짧게 답변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자재 쪽 지금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너무 빨리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앞에서 저희가 딱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 시장 흐름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급등을 하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대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리 쪽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일어난 것들은 결론은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이 전력이 한순간에 해소가 될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3년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은 쉬어보자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쪽에 대해서는 네.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신 거고 알루미늄, 니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알루미늄 쪽도 최근에 사실은 또 오른 지 좀 됐어요. 구리의 이제 대체재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쪽만 구리를 쓰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쓰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원자재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원자재가 수익률 탑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럼 원자재가 수익률 탑에 들어간다는 결론은 또 기업 실적으로 또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산업에서 본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급등하는 때는 살짝 조심하자. 조심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상과 투자는 또 다른 맥락이니까요. 잘 파악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셨던 대한전선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AS도 못하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